라리리로로로라리리라. 여러분,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투망으로 전어를 잡아서 전어 젓갈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투망으로 전어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 전어들을 잡아서 젓갈에 담가가지고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전어 투망 던지러 가야 되는데 혼자 던지기 싫어. 같이 던져요. 레츠 고. 야 은혜야, 너 여기 사람들 숨어있는 거 모를 줄 아냐? 야 너 같이 갈래? 아니. 응 알겠어. 자, 여러분 오늘 투망을 치러 왔습니다. 오늘 전어를 잡을 거예요. 근데 전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대전어, 새전어 해가지고 대전어는 좀 큰 거, 새전어는 좀 쪼그매가지고 이제 젓갈로 많이 담가 먹은 걸 새전어라고 합니다. 오늘 투망의 신 모셨습니다. 자 지금 복장 보세요. 투망 치려고 수트를 딱 입으시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딱 봐도 상렬이 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자 여기가 투망의 성지라고 해요. 지금 벌써 저쪽에서 잡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요 투망으로 한번 바로 쳐볼게요. 새거 랩핑. 잡으셨네. 오 사장님 전어 많이 잡으시네요. 전어 그물이잖아요. 아 전어 그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보고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 보더라고요. 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저쪽에 계신 분은 아까 대화를 좀 했는데 여기 숭어를 좀 많이 잡으신대요. 보시면은 대숭어입니다. 대숭어 크기가 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뭘 봤는데 요거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숭어가. 아 이거 꼬리만 있는 건가? 오 다 있다. 이거 안 파야겠다. 이거 일부러 묻어두신 것 같아요. 와 또 한 마리 걸으셨네.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사장님.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묻어두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아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간간히 꼬리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 꼬리만 있네. 아유 미안해. 무덤이었구나. 이 전어가 기수 지역에 좀 많이 사는 애들이에요. 기수가 뭐냐면 이제 민물이랑 바다랑 만나는 그 지점 있죠. 그쪽에 전어들이 쫙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투망 쳐볼게요. 자 한번 치시는 거 볼게요. 이 실력이 다를 겁니다. 우와 기가 막힌다. 과연 잡으셨을지 한번 볼게요. 잡으셨어요 사장님? 보리멸이라는 거네 이거. 아 보리멸이구나. 보리멸은 잘 안 드시죠? 먹기 너무 좋죠 이게 또. 해가 좋아요. 빨리 잡으세요. 아 형님 첫 투망 플라이어 그래. 어우 장난인데요? 엄청 컸어. 어? 거짓말. 에이 설마. 저희 항상 투망 칠 때 우여곡절 되게 많았던 거 아시죠? 한 번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 뭐 있다. 어 뭐야 있다. 큰데 큰데 있다. 뭐 있어? 오, 숭어. 우와, 아이고야. 오유. 우와. 야, 나 이거 큰 거 처음 잡아. 나 이렇게 형님 흥분한 거 처음 봐요. 우와, 진짜 크다. 형, 한번 들어주세요. 우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 우와, 대숭어다. 아, 일단 킵하실까요, 이거? 킵. 우와, 대박, 여러분. 눈 감고 던져서 잡아. 어깨 너무 커지셨는데, 지금?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투망할 때 이렇게 잡고. 일단 요 끝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아, 하나하나 정리해주면서. 쉬어. 자, 플라이어 가래! 느낌 좋다. 전어 올라와라, 전어, 제발. 괜찮아요, 형님. 여기 전어 있네요, 형님. 자, 여러분, 전어 잡으셨다가 이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사람, 요거는 아예 말랐네. 전어 포네. 자, 여러분, 요거 전어입니다, 전어. 하지만 살아있는 거 형님이 잡으실 거예요. 자, 플라이어 가래! 이 전어들이 때로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잡힐 때 진짜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사장님도, 오우, 진짜 잘하신다. 과연? 제발.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있다. 뭐요? 전어예요? 있긴 있는데, 보리멸. 보리멸 새끼 나왔습니다. 아, 깃털 보고 전어인 줄 알았네. 방생할까요? 방생. 자, 꺼려버려. 오, 사장님 많이 잡으셨다. 사장님 뭐 잡으셨어요? 전어요? 저희는 전어 잡고 싶은데 전어가 안 나와요. 우와 전어 근데 진짜 많이 잡으셨다. 우와 이게 새전어입니다. 이게 젓갈을 많이 담가 먹는다 하더라고요. 나가겠다. 괜찮은데? 어이구 저 한 마리 방생된다. 사장님 전어 이거를 그냥 이거 두고 가시네. 이따가 여러분 이거 잘 챙겨놔요. 왜냐면 제가 앵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장님 고생을 잡으신 건데 여기 정리 좀. 보리멸 꺼져라. 자 여기로 이렇게 둘게요. 보리멸 아까 드신다고 한 것 같은데. 수산시장에 보리멸 팔면 꼭 사서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형님 보고 잡으신 거예요? 그런가 봐. 자 복섬이나 복섬 얼마 전에 먹었었죠. 기가 막힌 맛이. 야야 부풀지 마요. 꺼려. 플라이어 가래. 왜요? 툭툭 쳤어요? 치는 게 느껴지면 거의 숭어 아니에요? 앞에 있다. 앞에 있잖아요. 앞에 전어. 자 전어 올라옵니다. 우와 많아. 오, 더 있어. 형님. 우와 많다. 새전어예요. 조그마죠? 근데 아까 거의 대전어급 있었는데 얘 좀 컸어요. 자, 여러분 막상 보시면은 이게 보리멸인지 전어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딱 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검은 점 하나 있죠. 자 요게 전어의 특징입니다. 점이 있으면은 전어예요. 와 근데 몇 마리예요? 9마리. 1타 9피 담가버려. 들어봐라. 자 여러분 여기 조그마한 거는 젓갈 담글게요. 저는 오늘 50마리 뽑기인데요. 100마리. 자 저희 사장님 한번 구경해볼게요. 우와 많이 잡으셨다.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5시간 넘어서 왔어요. 한 2시간 하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많이 잡으세요 사장님. 자 형님 오늘 아주 뒷모습부터 기분 좋아 보이세요. 프라이어 가래. 오 마음에 들어. 네? 쏟으셨어요?
하, 아, 어떡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잡으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금방 또 잡으셨네요, 사장님. 와, 전어를 잘 잡으신다. 여러분, 여기 새끼 먹은 게 있거든요. 일단 손으로 잡아볼게요. 예, 네, 안 잡아요. 와, 진짜 많다. 저기 보이시죠? 제 젓갈 다 담가야 되나? 어, 잠시만요. 전어 주웠는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검은 점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어의 특징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형님? 오, 무거워. 무거워요? 오! 숭어 새끼죠? 자, 숭어 조그마한 거 잡혔습니다. 어떡할까요? 방생? 얘는, 예, 방생하겠습니다. 저 멀리 꺼져. 제가 전어 한 마리 주워서 넣었어요, 형님. 어, 잘했어. 저는 여기 탐색 좀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줍줍이 가능해요. 야, 야, 너네 살아있냐? 너는 조금 싱싱, 아니야, 말라. 너 비브리 펠칭 걸린다. 야, 너는 거의 폰에 G4에 깃버려. 아, 사장님, 망둑 잡으셨네. 은혜랑 요 망둑으로 한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네, 보여주세요! 오우! 자, 여기다 빗을 한번 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걔는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못 들어갔다. 오오오, 전어. 일단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전어. 오오, 여. 형님! 우와, 몇 마리야? 예, 20마리 넘어가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상렬이 형님 신나셨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와. 자, 야, 친구들 왔다, 친구들. 우와, 이거 바닥에 깔아봐야겠다. 형님 너무 재밌으시죠? 와, 우리 상대 놀쳐야겠어, 한 번 잡을 때 여러분, 얘네가 때려다니니까,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오케이. 어, 저기 한 마리 더. 큰 거 있어, 자, 둘, 넷, 여섯. 저까지 21마리.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형님 역시, 형님 오늘 계속 치실 것 같은데. 어, 밤새자. 형수님 표정 안 좋아지시는데요? 넣을까요, 얘네? 들어가라. 형수 이런 거 젓갈 안 담아 드세요. 오로지 개구리만. 아, 현수님 개구리 잘 드시더라고요. 고향 음식. 와, 진짜 대박이다. 저도 투망 쳐가지고 이렇게 잘 된 적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물 유튜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잘 잡히잖아요. 눈이 돌아요. 계속합니다, 계속. 제가 봤을 때 제가 후레쉬로 연막 작전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님. 일단 처음에 후레쉬 내리고 버려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비춘 거예요. 양옆에 비춰. 뭐라. 자, 이제 다 들어갔다. 어, 느낌 있어요? 오! 아, 보고 이렇게. 어? 뭐야? 모래 있어. 뭐 하나 들어와 있긴 한데. 오, 야,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오, 있네, 몇 마리 있네. 오케이. 와, 점점 잘하시는데? 오, 두 마리의 보리멸도 잡혔어요. 보고. 이거 드셔보셨어요, 형님? 머스 여기 없지. 와, 크다.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재밌다. 오! 저기 숭어 하셨어요. 오! 와, 축하드립니다. 아! 오이고, 진짜 크다. 와, 대박 나셨네요. 엄청난 크기 두 마리를 지금 잡으셨습니다. 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 사장님 잡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거 뭐지? 이 안에 생선들이 왜 이렇게 묻혀있냐? 어, 뭐야? 와, 황어. 아이고, 잡아놓고 그냥 묻어두셨구나, 이거. 아유, 미안해. 다시 들어가. 안 먹는데? 네, 안 먹어요. 근데 먹으면은 맛있어요. 좀 개구리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좀 쳐보겠습니다, 형님. 한 반 정도 잡아주면 돼. 이야! 정확히 일자로 됐는데? 근데 진짜 또 몰라. 잡힐 수도 있어요. 어? 잡혔어. 잡혔죠. 뭐예요? 보리멸. 아싸, 한 건 했다.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겁니다. 보리멸. 바로 놔줄게요. 이렇게 잡아도 잡히는구나. 자, 여러분, 제대로 파지했어요. 너무 높이 던졌어. 근데 형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안 잡힐 것 같은데? 어, 있어. 야, 이씨. 야, 이렇게 던져도 잡히는구나. 어, 보리멸도 두 마리 잡혔어. 여러분, 잡혀요, 이것도. 하늘 잡아서,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 전 아닌 것 같아요. 자, 세네 형님 다시. 던져봐서. 와, 다르다, 달라. 아, 까비.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건만질 수 있는데, 타율은 제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인정. 죄송해요, 형님. 두 분이서 같이 하실 겁니다. 채니 형님이 저 사진 보고 계시거든요. 어, 저 뭐야? 뭐 있는데? 어, 개다, 개. 돌개. 어, 사장님, 개 잡으셨죠? 어, 저희도 잡혔는데, 신기하다. 같이 있었나봐요. 어, 근데 사장님 이겼어요. 사장님 훨씬 커요. 가끔 진짜 꽃게도 잡힌대요. 아, 진짜? 네, 여기서요. 느낌이 진짜. 플라이어 가래. 자, 이제 빗 한번 쏴주고. 오, 보고 같은데요? 어, 아닌가? 어, 전어네. 설마 딱 한 마리야? 한 마리죠. 얘 나고됐었나봐요, 혼자. 아이고, 가여운 녀석. 괜찮아, 우리가 먹어줄게. 젓갈령. 들어가라. 많이 잡았네. 내가 이만큼 잡았어? 약간 믿기지 않는 듯. 엄청 올려왔네. 우와, 사장님, 대박. 뭐예요? 대전어다. 우와, 대전어다. 우와, 여러분. 이게 대전어입니다. 완전 다르죠? 어, 사장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대박. 더 많이 잡으세요, 사장님. 네. 어, 뭐예요? 이거 왜 있어요? 저기도 있는데요? 아, 사장님, 이거 떨어졌어요, 저기. 네, 챙기셔야죠. 어, 얘 꽃게네. 꽃게야? 네, 이거 3점 꽃게라고 아. 점 3개가 있어서. 근데 얘는 약간 맛은 없대요. 탈수율이 좀 적어요. 자, 꽃게 놔줄게요. 나도 가는 거 구경할게. 어, 개목하네. 리발레 굉장히 살려줬다. 먹을 걸. 가, 뒤집어, 배영해. 자, 여러분, 제가 대전어도 들어온 줄 몰랐는데, 대전어 진짜 큽니다. 와, 완전 달라요. 대전 잡으면 전어 구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대전 아니에요, 형님? 뭐 한 마리 있는데? 어? 아, 숭어. 자, 얘도 방생할게요. 오, 숭어 있다. 이거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진짜 아깝다, 그죠? 어, 뭐야? 뭐야? 겁나 큰데? 겁나 크죠? 아, 숭어, 아까 숭어네, 숭어 잡았네. 아,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크다. 오, 야. 숭어통. 야, 좀 기다려보자. 산책하는 거야. 친구 왔어. 어휴, 딱 비슷하다, 크기. 아, 숭어가 들어오나 보다, 이제. 어, 많이 늘었어. 아, 알죠, 이제. 어, 쓰리! 오! 과연. 아, 해. 어, 한 마리 있다. 보고요? 어, 보고. 쓰리! 오! 많이 늘었어. 잘 던졌는데. 못 던질 때가 더 잘 잡히는데? 뭐 하나 있는데. 뭐 있어? 아니요, 잘못 봤나봐요. 라스트! 오! 이야! 이거 잡혔어, 이거 잡혔어. 네,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체리 형님이 딱 다섯 번만 던져보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버려? 와우! 진짜 방금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진짜. 왜요? 오! 끝났어요? 어디 갔어요? 형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끊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발. 오늘 산 건데. 생물 유튜버들이 원래 다사다난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좀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투망 제가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강제 출소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도 숭어 머리가 중무하다. 와. 여름 숭어는 비린내가 엄청 심하기도 한데, 겨울 숭어는 먹을만합니다. 자, 그리고 전어들 한 30마리 가까이 잡았거든요. 다 리졌네. 어, 자, 여기 상에다가 지금 요 자리에서 전어는 세 꼬시로 몇 마리 딱 해가지고, 어휴. 형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자, 비늘 다 벗겨주고. 전어 세 꼬시 여러분 그냥 썰어가지고 생으로 바로 요 자리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어, 라스, 어. 꼬르동? 자, 네,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형님? 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저는 되게 고소한데요? 약간 비린데 진짜 고소해요 지금. 자, 여러분, 요 숭어는 저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저 사장님한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숭어 가져가세요. 예, 아유, 진짜 이거. 아니, 맞아보세요. 자, 여러분, 사장님이 요 대전어도 주셔가지고 장난 아니죠? 완전 다르죠? 약간 붕어 같지 않아요? 아니? 아, 죄송해요, 형님. 자, 여러분, 여기서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젓갈도 담그고 구워도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진짜 전어를 수십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요 전어들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젓갈을 진짜 담글 거고, 요 큰 대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대전어 구이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왜 이게 그렇게 나온 줄 알아? 맛있으니까. 아, 너 진짜 그렇게 한 거야? 아, 정력에 좋아? 그렇지. 먹고 나서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 몰라. 털어. 뭐라고? 털어. 털 업? 아, 왜 이렇게 뭔가 살이야? 장난하냐? 나 한 대 쳐봐, 세게. 그리고 여러분, 젓갈을 담은 건데 보통 젓갈을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뒤에 쫙 묵혀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속성으로 딱 한 달 정도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2월 15일이거든요 3월 15일 이후로 제가 꺼내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보통 젓갈을 담가면요, 요 녀석을 그냥 통째로 젓갈에 담가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루스트레밍을 먹어봤잖아요. 그거 먹어보고 나서 느꼈어요. 내장은 적어도 빼야 돼요. 그래서 내장만 딱 빼가지고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 이거 언제 다 해? 뭐를? 그냥 먹어. 빼지 말고. 아, 내장을 빼지 말고 하라고? 어차피 너는 안 처먹을 거니까. 리발렛기세요? 내가 걱정된 거고요. 만약에 내장을 안 뺐어. 근데 잘못 묵혀가지고 진짜 썩었어. 아니, 근데 공파이오는 웩웩 하는 게 더 좋대. 내장 안 빼겠습니다. 네, 이거 통으로 그냥 할게요. 대신에 비늘은 쳐주거든요. 비늘 치는 건 괜찮나요? 안 되지. 자, 그럼 일단 얘네 싹 다 비늘부터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은 비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워터야.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일부러 숨겼는데. 하나 둘 셋. 워터야. 너 뭐? 워터. 자, 이런 식으로 비늘을 하나하나 싹 다 쳐줄게요. 따봐요, 라상라상. 아니야, 카메라 꼭 뭘 따봐요, 라상라상이야. 빨리 도와. 카메라 꺼지면 나한테 무릎 꿇고 걸어오잖아 맨날. 똑같이 해. 야, 너무 시킨 거잖아 이거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싹 다 조져버렸으면 수부기를 쫙 빼줘야 됩니다. 펼쳐라 우크렐라. 내 이런 모습 보면 좀 렉시? 덥다고? 너무 렉시 섹시해서? 어, 흥분돼서 약간 더. 자, 내게 이렇게 쫙 펴놓고 또 이상하게 내킨 다 쓰려고. 그럼 어떻게 빼? 이거 물기 어떻게 뺄 건데, 넌? 어, 놔. 여기 그냥 던져? 어, 그리고 다 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 어, 그리고 이렇게 좀 닦아줘. 이런 식으로. 아, 목소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뭘 그리고야, 닦고. 아, 한 번 닦고 옮기고, 한 번 닦고 옮기고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이게 다 젖으면 뭔 상관, 뭔 소용이요? 뭔 상관이야는 다른 말이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기를 싹 뺀 다음에 여기에 따로 놔줄게요. You smart. 너가 여기 치고 내가 스마트 할게. You smart. 스마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수분기를 싹 다 빼줬습니다. 이제 소금의 퍼센트는 보통 30에서 40%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전어가 10kg라고 치면요, 소금은 대충 3kg에서 4kg 정도, 요 정도 비율로 하면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묵혀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딱 묵힐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25%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전어의 무게를 재볼게요. 자, 올려볼게요. 736. 자, 다시 736에 25%. 하나, 둘, 셋. 아, 아직 기다려봐. 아, 너는 사실 겉쌤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런 거 시킨 게 조금 아니긴 하다, 맞지? 아니요. 36 더하기 20. 하나, 둘, 셋. 왜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아, 난 이거 하고 있어 지금. 736.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한 내일 오전쯤에는 은혜가 남상이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하나, 둘, 셋. 210. 736에 25%가 210이야. 아, 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너 이거 하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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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개새끼 씨발로만. 아, 이건 근데 어려웠어.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게. 180! 계산하고 있어? 어, 맞지? 184. 아, 나도 얼추 비슷했네. 맞아. 잘했네, 잘했네. 25 더하기 31은? 하나, 둘, 셋. 아니, 너 너무 반응이 웃겨서 귀여워서 그래. 어이, 개새끼 씨발로만. 나 구구단 게임도 진짜 싫어했어. 그거보다 안 해. 왜 안 해. 진짜 싫은 거. 66에? 안 해. 자, 여러분, 그러면은 184g의 소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진짜 근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로 계산을 못하겠다. 아, 은혜 지금 그렇게 말하면 너 그냥 핑계 같아 보여. 아, 그래? 그... 여러분, 184g을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네들을 아주 꼼꼼하게 버무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버무렸으면은 자, 이제 요 녀석을 봉지에 담아야 되는데, 일반 봉지에 담지 않고 김장봉대라고 따로 팝니다. 자, 그거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자, 요거를 딱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넣었으면요, 공기를 완전 없애야 됩니다. 자, 여기를 돌돌 말아서 돌려버섯, 조아버섯. 자, 여러분, 요렇게 한 달을 두면 되는데, 자, 요 뚝배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넣을 거예요. 바다버섯.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저희 땅에 가가지고 이제 묻어둘 거고, 그 전에 대전어 빨리 한번 추배를 해봐야죠. 바로 대전어 입점. 와, 뭔가 가짜 그림 같아. 그치. 자, 여러분, 일단 대전어를 여기 겨드랑이 밑으로 딱 해가지고 아삭해서 사무라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롱꼬예요. 롱꼬 쪽 딱 딴 다음에 슥슥슥슥 딱 주면은 딱 벌리면 안에 내장입니다. 자, 요거는 보아서 야, 자, 안에 내장 다 빼, 다 빼, 다 빼.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딱 이렇게 손질했으면요, 익히기 좋게 자,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아, 황콩포증 생길 것 같은데. 아, 이거 점점점 때문에 은혜가 굉장히 많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황콩포증, 비행기 공포증, 그리고 잘생긴 사람 공포증, 그리고 막 있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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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사람 오버지. 야, 야, 나가라, 빨리.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 반대편으로 라삭 쳐져가지고, 이거 뭐예요, 은혜씨? 이거 뭐예요? 디지털 엑스. 왜 이렇게 손이 너는 가벼워? 난 약간 강단있게 하거든. 디지털 엑스, 너 디지털 엑스.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딱 됐으면요, 여기에다가 로그로그로그 다다다 뿌려줄게요. 뒤집어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는 루츠루츠. 루츠루츠. 살살살살.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한 번. 아, 이게 은혜가 리랄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만 많이 하면 바로 영상이고 뭐고 개 싸버려가지고. 아유, 그냥. 아! 야. 아니, 아니야, 이거 진심 아닌 거 알잖아. 영상용으로 그 화풀이 하는 그. 나는 진심이야. 넌 진심이다. 그 와중에 저러버리나고. 나는 진심이야. 너는 진심이구나. 개 좋아하네. 더 크게 웃어. 소리내.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바로 따라. 자, 미니 후라이팬 바로 팀. 그리고 바로 불이야. 뭐야? 더 크게 한 사람이 이겨. 불이야. 불이야. 너 발성 안 좋잖아. 불이야. 불이야. 어, 맞다, 아시겠죠? 불이야. 자, 이제 여기다가 롤롤롤롤롤롤. 자,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달궈졌으면 은혜도 곧 울 것 같은. 여 들어가. 여러분, 진짜 지리죠? 이게 김은혜도 울고 간 바로 전어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안 좋아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니, 어떻게 확인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앉아.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쫙 떼가지고.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우니까. 아, 밈 냄새. 근데 밈 냄새 이거 사실 나 좀 잘 못 받겠어, 얘기하는 거. 아니, 물론 가짠 거 아는데. 아, 진짜. 아, 진지하게 좀 해봐라 했네. 아, 요거 안 되네. 도배. 야, 개맛있어. 진짜 역대급.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맛있어. 와, 미쳤는데? 자, 밑에 좀 한번 해가지고 또 먹을게요. 자, 오늘 좀 양보해주면 안 되니? 그래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껏 이걸 안 먹어서 가정에 평화가 없었네. 야,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나를 약보잖아, 임마. 그건 또 아니잖아. 아, 투베라.
약간 이런 말투야. 뭐가? 너 몸이. 몸이 사람이면 그런 말투일 것 같아. 근데 너 요거 한번 줘볼게. 가시가 있는데 다 씹혀. 추룩추룩. 아 가시. 야 물 마셔 물 마셔. 야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그 가시 그렇게 통째로 그거 먹냐. 나 원래 삼켜 먹는 거 알잖아. 넘어갔어? 어. 가시 근데 씹히지? 꼭꼭 씹으면. 물을 안 씹어봐서. 근데 평소에 어떻게 먹냐. 밥 한 번 딱 먹잖아요. 군바야. 여러분 지금 바로 럭카에 한번 담그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땅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항아리가 아니라 뚝배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숨구멍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장 봉투에다가 한 번 더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밀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 동물똥이다. 야 하지마. 아이씨. 노루? 노루똥 치고는 너무 작고 내가 봤을 때 기니피그 같은데? 여기 파바람 파바람. 아니 근데 그렇게 흙을 다 저기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또 묻겠다는 거야? You very smart. Can I touch you 관자놀이? 여러분 요 정도 구멍 팠거든요? 우와 한 달 뒤에 보자. 너 발효의 발이 뭔 줄 알아? 헌터팡 발에. 효는? 허효효효. 아 진짜 개 좋았는데. 이것도 은혜 압박 주면 하거든요. 자 3, 2, 1 효 씨발로봐.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묻어두고 지금 오늘이 2월 15일이거든요 딱 한 달 뒤에 와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달 정도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3월 13일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어 그냥 꺼내면 될 것 같은데. 오. 자 여러분 다행히 아주 잘 보존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썩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병원 가야지. 아 일단 먹긴 먹으라는 거네 이렇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 달간 순서 지킨 전어를 가져왔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열어봐서 오 호호. 대쪽을 가위로 한번 따볼게요. 오 뭘 자꾸 오 거려. 오, 그 생각보다 멸치 냄새나요. 요 한 마리 딱 들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라삭 사무적갈. 자, 롱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 자, 됐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큰 가시 있잖아요. 요거만 자, 요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요거만 안 먹으면 되고 나머지 뭐 요런 내장이나 요런 거는 그냥 싹 다 젓갈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 머리도 이게 진짜 별미라고 해요. 잘게 가위로 싹싹싹 잘라가지고 무쳐 먹으면 맛있대요. 여러분 착각하시긴 하는데 요 상태로 그대로 먹는 거 이거 소로 스트리밍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를 다시 또 뭐 마늘 같은 거 넣고 젓갈로 만든 다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두 개 겹쳐가지고 라사. 젓갈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였다니. 그치 처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젓갈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그 싸지 않은 거에는 항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사. 아 이거 무척 맛있겠는데 은혜야. 나 지금 침 나와. 맛있게 먹어. 왜 나 혼자 먹는다 생각해. 너도 먹는 거야. 넌 지금 나를 못 믿고 있지. 난 원래 너를 못 믿어. 왜 결혼한 거야 은혜야 근데. 내가 널 지켜주잖아. 헐 너 백마탄 변태를 끼구나. 자 그리고 머리 있죠. 자 요렇게 잘게 라사 라사. 왜 근데 으야. 근데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대가리를 우린 잘 안 먹잖아 맞지? 인터넷에서 넌 줄 알고 먹으라고 하면 헌터팡이 내 걸 보겠지. 마지막 눈알까지 라사. 자 여러분 한 마리에서 지금 요만큼 나온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머지 싹 다 똑같이 손질 해볼게요. 라사 개막노동. 자 여러분 제가 싹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촬영할 거만 1인분만 딱 찍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나머지 있죠. 저랑 은혜랑 사실 젓갈을 그렇게 즐기지 않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너 지금 혹시 내가 짬 처리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배 아프게 할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그 상태로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맛을 보길 원할 겁니다. 그죠? 또 땀나네. 여러분 더워서 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식은 땀이에요 리발. 요거 그나마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보여?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렇게 막 어떤지 빨리 말해줘. 일단 굉장히 짜요. 너무 짜요. 비리고 너무 짜는데 맛은 그렇게 비리진 않거든요. 처음 넣었을 때 과메기 막 그런데 어, 지금도 느껴지는 건 굉장히 고소함이 느껴진다 여러분. 내 입속 상황 어떤가요? 지금 삼각거든요. 오 괜찮아 오늘. 처음에 과메기 향 플러스 되게 짜. 짤 수밖에 없어요. 소금 범벅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 물에 싹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이거 채반에다가 올려가지고 육수 내자. 너 그냥 막 치지 말라 그랬지 개드립 같은 거. 어 너 대처 능력이 갈수록 좋아져. 그럼 내가 한 번 더 딜 넣을 테니까 다른 대처 능력 한번 해봐 알겠지.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기지 말라 그랬지. 야. 야 은혜야 너 여기 트러블 났어. 왜 그래 얼굴. 트러블 메이커. 너가 춤추는 걸 봐야 돼. 네. 하나 둘 셋.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 던져봐서 덤벌릴 거죠. 옆에 이거 찍어봐 은혜야. 어머니 짬처리 쓰레기냐? 나랑 헤어장. 자 이제 한 달 동안 숙성시킨 전어와의 젓갈을 지금 바로 묻혀볼 건데 재료 굉장히 간단해요. 재료 무빙이네야 렛츠고. 야 이게 바꿀 때가 됐어.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하면 좋을까? 던져봐 하나. 모르겠지? 이게 너와 나의 갭 차이야. 내가 바로 보여줄게. 은혜야 바로 무빙 렛츠고.
아, 다 얼굴이구나. 아, 그러면 뭘 써야 되는데? 알겠어, 은혜야, 다시 해봐. 자, 내가 바로 무빙, 렛츠고! 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는 마진단을 날짝해서 촉, 럴타. 단내가 조금 있어야 맛있거든요. 로추가루. 아, 이거 젓가락은 로추가루죠. 오케이. 대파 사대기. 썰어버려, 썰어버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대망의 홍로추. 라샤. 기아호. 라샤. 기아호. 라샤. 기아호. 라샤. 기아호. 이거 넣자, 고구마. 고구마를 왜 넣어? 하지 마. 아, 하지 마. 진짜로. 아, 은혜. 너 지금 카메라 돌아가? 어, 그래. 이런 개또라이짓 할 때 오랜만에 카메라가 돌아가네. 맨날 이래 카메라 꺼지면 요것도 넣자 이러서. 어디 가져와서 플라스틱 가져가죠. 요것도 넣자 이러고 막. 그래서 금거북이 좋아. 했어, 안 했어. 뭐, 이거 안에 금거북이 있다. 미친놈이냐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바로 조져줘줘. 가짜 같아? 헐. 야, 젓갈 담을 예쁠 그릇 없어? 아, 있어. 내가 가져올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 젓갈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먹은 줄 싫었죠?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살짝 퍼서. 자, 여러분 이날만 위해서 제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배를. 와, 시장 통해서 하는 장인이 만든 젓갈이랑 맛 똑같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비린 거 하나 없어. 아까 먹었을 땐 비린 게 있었잖아요. 이거 고추장이랑 막 다시마 이런 거 잡아버리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은혜야 너 먹어봐 이거는.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진짜 먹어봐야 돼. 아, 싫어 싫어 싫어. 자, 여러분 저는 진짜 맛있는데.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보여. 아, 보이기만 리발.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쓰러지는 식감보다 나는 약간 이렇게 씹히는 그게 좋아. 왜 내가 안 먹는 줄 알아? 짜서? 아니 이거 상만이 물그릇이야. 개소리 하지 마. 영상 보고 와. 진짜 개소리 하지 마. 뭔 영상을 보고 와! 진짜네 리발. 김은혜 일로 와! 으아!